이미 애들은 이 마지막 상황까지 다 설정을 하고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여섯 명이 같은 반이야. 이게 비극의 시초죠. 신체 학습자 저렇게 정말 그 왕성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 같은 반에 있다는 거는 선생으로서 죽을 맛인 겁니다. 그 아까 7분 만에 본문을 스피디하게 끝낸다는 반이 바로 이 반이에요. 신체 학습자들의 특징, 뭐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의 수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아까 한글 화면 있죠? 한글 화면에 처음에 학습지 나눠줘. 그러면 7분에서 10분 가요. 그래도 쓰느라고 그거 하고, 그다음 본문 7분 수업하죠. 나머지 시간은 전부 소리 내어 읽기야. Read aloud. 고등학교 2학년 문과인데.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문과에 회화 수업도 아닌데 Read aloud가 학업 성취 기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어떻게 수업을 얘네들 안 하는데. 그냥 얘들아 그럼 나와서 너희들 소리 내어 저를 이렇게 이거를 표가 어딨어? 표가 어디였나요? 도구인가? 입력? 아, 문자열을 표. 이제 표? 아, 이거 문자열을 표로 이제 넣었습니다. 자동으로 넣어. 이런 상태로 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 두 줄이 됐는데 그냥 이렇게 그래서 자 레디 선생님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영어 노래 립싱크대 천호중 립싱크 수혜 그다음에 레디 이렇게 갑니다. 음성 변조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간만 본문 읽을 때 틀려도 괜찮아. 버그는 대환영. 내가 읽다가 버그가 나오죠. 그러면 재빨리 얘들아 아무개가 읽은 것 중에 버그 이렇게 해줘. 그럼 애들이 뭐 틀렸어요? 그럼 오케이. 그럼 뭐 주면 돼? 건빵. 저는 그래서 건빵 수업 시간에 건빵 캐리어예요. 건빵 주는 사람. 그러면 건빵도 잘 씹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떠드는 애들이 떠들질 못해. 이렇게 읽고 그러면 얘들아 화면을 가리면 돼. 마이크 주고 얘들 여기서 읽어요. 저는 그냥 시간만 체크하고 시간 체크해서 시간이 초과되면 땡이야. 왜냐? 뇌과학자들이 빨리 읽으면 암기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걸 이용한 거지. 그래서 원어민과 같은 속도면 된다. 근데 처음 읽는 애들은 몇 초 프리미엄을 주고. 그러면 이 반은 다른 반 애들은 한 60% 정도 참여해. 이 반은 90%가 참여해. 특이한 반이지. 그리고 이렇게 읽어라. 그리고 그럼 뒤에 오는 애들은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먼저 읽은 애들에게 특권을 하나 씁니다. 한 단어씩 지우고 들어간다. 한 단어씩. 한 조화, 한 모듬이 두 명이 역할극초를 하니까 두 명이 하면 한 나중에 한 15조 되면 본문이 15개가 다 빈 칸이야. 그런데 다 해내. 그러니까 애들은 시험 보기 전에 본문을 암기하고픈 욕구가 그래서 애들한테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어요. 그럼 애들이 영어 교과실에서 하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정말 중고2에서 말도 안 되는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둘이 교무실을 아까 머리 짧은 애하고 거의 곱슬머리 두 아이가 교실을 교과실을 나가면서 야 오늘 공부 좀 하지 않았냐? 진정 어이없는 저는 가르친 게 없는데 애들은 배웠다네. 이야 이거 대박이다. 이게 배움 중심 수업이구나.
잘못 가르치려고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저한테 보내준 영상을 이제 구글에 올리고 삼지사방 링크. 저하고 이제 저 카톡 친구인 교사가 7,000명이 넘어요. 그 삼지 소문을 다 내가지고 막 조회수 올리는 거야. 그러면 구글은 조회수 순으로 이게 조회가 돼. 그래서 전국 립싱크로 검색하면 한때 전국 7위까지 올라갔네. 그러고 나니까 얘들이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거의 90도로 인사해. 아유, 이게 제가 지네 형님이야. 그리고 그 반 수업이 그 여섯 분 때문에 수업이 안 됐었거든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수업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그 반이 제일 좋은. 뭐 내가 무슨 설명 본문 수업하려 그러면 애들이 뭐 그러면 얘네들 중 여섯 명 중에 하나 어허 나이스 이런 줄이야. 형님 수업하는데 떠들지 말아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하고 넘어갔고 이 아이들은 정말 탁월한 신체 학습자여서. 그 애의 UCC 하는 거, 뭐 역할극 하는 거 전 과목을 다 섞어내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나부된다,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다 그 아이들에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문과 담임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이분들에게 애도의 박수, 경례해요. 고등학교 2학년 남자 2학년 애들은 열정성이 높아요. 인성검사를 하면 2점 차이가 나요. 한번 보세요. 가이던스 인성검사를 하면 그러니까 애들이 몸이 뜨거워. 근데 준법성이 낮아. 그러니까 2학년 문과 담임 선생님들이 애를 먹는 게 얘네들은 애당초 이 준법을 그거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문과 담임은 입이 마르고 닳게 개념 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 팝송. 아, 그리고 요거 밑줄 치세요, 선생님. 팝송 리릭.com. 리릭스 트레이닝.com. 리릭스가 가사죠. S로 칩니다. 트레이닝. 가사 훈련.com인데 중1 애들도 중2 애들도 이거 좋아해요. 리릭스트레이닝.com입니다. 제가 이게 저도 이 사이트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석영 수석 선생님 이번에 강의 오시죠? 이석영 선생님 서울 수석 선생님인데 이석영 선생님이 이걸 소개해 줬던 것 같아. 그때 그 카톡방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리릭스트레이닝.com 아세요?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겁니다. 가조 진조할 때 어니스티 딱 좋거든요. 팝송을 그냥 가르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문법과 관련 있는 그 김지연 선생님 싱그래머라는 책이 있어요. 싱그래머. 그 책에 팝송 항목을 아니 문법을 팝송으로 가르치는 게 있는데 예, 카톡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다 목록 보내드릴 수 있어요. 어떤 수업은 제가 다 정리해놨어. 어떤 문법은 어느 거 어떤 문법은 어느 거 다 해놨으니까 애들이 팝송을 좋아하니까 때때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레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엑스퍼트는 원어민 수준이어야 되고 그리고 21개 랜덤 언리스티 비기너. 근데 상반 애들은 라이트 모드를 하시고 하반 아이들은 초이스 모드, 객관식 모드를 해서 가조 진조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제 역할은 뭐다? 건빵 배달이에요. 리디즌 볼까? 리디즌 hard 그치 맞추네. 손 들지 마. 그냥 말로 해. 내가 뒤통수에도 뭐 눈이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손 들면 선생님이 늦게 볼 수 있습니까? 소리를 질러.
그러면 얘들 이제 하드 그러면 어 너 너구나 이렇게 컴빵만 배달하는 게 날로 먹는 영어수 진지하면 지는 거다 이렇게 재미난 영어 세상에 왜 그렇게 진지해야 돼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딱 그럼 여기서 골라 하드 아 이거 가렸네 이피만 뭘까요? 이 노래 모르는구나. Look. 가주어. 이제 다 선생님 이제 팝송을. 팝송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은 이거 활용하세요. 이게 이 게임이 다 끝나면 전 세계 랭킹까지 나와. 그러니까 팝송 좋아하는 선생님들 혹은 팝송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애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전 이것 때문에 한 아이를 건진 게 이 학년인데 공부를 잘하는데 엄청 까칠해 얘가. 수업 시간에 태도가 굉장히 안 좋아. 근데 제가 래퍼였던 거야. 음악 쪽에. 그래서 이 팝송에 천 팝송을 모르는 저 팝송이 없어. 이거 틀어놓으면 걔가 다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얘가 행동이 달라져. 왜? 그 아이 본 그 아이의 자존감을 살려준 거야. 42분이니까 또 끝내 먹고 싶다. 게임이피케이션 피규어 크로스워드 퍼즐 빙고 이렇게 보시면 관계대명사 요 게임도 게임을 전부 이렇게 게임식으로 Guess who 재미 애들은 선생님들은 애들이 무기력해서 잔다고 생각하시지만 애들은 재미없어서 잔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이렇게 40인치 보기 단추를 누르면 후를 이용해서 자기를 퀴즈로 만들어라. 관계대명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말에는 있지도 않은 어법인데다가 이게 뭐 말을 설명하자 하면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우리말에 없는 걸 그런데 대신에 그냥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자기를 퀴즈로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애들 눈이 반짝반짝해. 왜? 자기 얘기다. Relevance. 동기 이론 ARC에서 두 번째가 바로 Relevance죠. 저는 ARCS에서 저는 R이 제일 먼저다. 내 삶과의 내 삶과 이 수업의 연관성. 또 위치는 그럼 어떻게 하냐?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위치를 이용해서 퀴즈로 만들어라. 그러면 애들이 적어내면 카메라로 찍든지 해서 화면에 비추고 맞추는 거야. 누가 한 걸까? 누구일까? 오금동에 살고 14살이고 담배 피는 걸 싫어하고 잘 못 맞추겠네요. 이거. 네. 네. 금방 세 시간이 금방 갔죠. 원급 게임 이런 건 인성 교육도 겸할 수 있는 원급 게임. 나와 같은 골의 친구를 찾아라. 최상급 게임 학급에서 가장 모모한 친구 찾기. 이거는 생활 기록부에 반영돼요. 우리 반에서 이거 뭐 재미나게 했네요 이거는. 에스텍터. 우리 반에서 가장 경청하는 잘 경청하는 아이는 롤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아이는 글을 가장 잘 읽는 아이는 이래가지고 생활기록부에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금방 가죠? 모두 이렇게 다 소중한 교직 33년의 저 노하우를
정리 한 겁니다. 만약에 이걸 풀어서 글로 쓰면 아마 책 세 권은 될 거예요. 이 방금 보시고. 네, 자, 질문 받는 시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그러니까 사실 제 나이 때 사람이 강의로 오는 것의 위험한 점은 뭐냐면, 참 대단하다. 근데 나는 못하겠다.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제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하자라는 것보다 정말 깨알 팁, 당장 2학기에 지금 쓸 수 있는 것들 정말 드리려고 했고, 꼭 2학기 수업이 편안해지는 가장 1등 추천사항은 뭐였어요, 제가? 무슨 학습지? 타이포 학습지. 이거는 만드는데 시간 그렇게 한쪽 만드는데 불과 뭐 15분, 20분이면 만들거든요. 그 본전을 뽑아. 2학기에 그거 꼭 활용하시면 좋겠다. 네. 아쉽다. 금방 가네. 질문 있으면 궁금하신 거. 네. 네. 의미 파악은 아까 그 학습지 여기 보시면 요 학습지 보고 미리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이거 학습 교사용 지도서를 교사용 지도서를 반영을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본문 수업을 하죠. 네, 네, 리더라든 그래서 수업이 처음에 시각학습 단어 먼저, 그 다음에 청각학습, 청각을 귀로 들어 선생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는 신체학습, 자기들이 몸을 움직여서. 그래서 늘 수업은 지루하지 않게 애들이 안락게 아시려면 이렇게 다른 그 감각을 쓰면서 학습하게 하시는 거죠. 요건 어떤 내용이냐 그랬죠?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교사용 지도서 잘 활용해야지. 시험 볼 때 꼭 난감하잖아요. 이 교사용 지도서에 없는 걸 가르쳐가지고 서로 비참 민망한다. 이게 또 네. 네. 내려가면 애들은 그날 처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그러면 아까 가주어 진주어 송을 이제 그 가사를 띄우고 애들 하죠. 그러면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이 제일 많이 봐요. 집에 가서 본인 제일 많이 보고 친구들이 보고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습 복습이 그냥 그 안에서 되겠죠. 네. 세부 듣기 상황에 적을 때 보통 저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그 학습의 행동을 보여주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1인 1 기여 활동 같은 거를 부여를 해줘서 하다 못해 칠판을 늘 닦거나 아까 그 친구는 편집을 했다든지 이런 그 ICT 쪽으로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줬다라고 해서 적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 교과 관련 세부 특기 사항인데 그 친구가 그 학과를 갔기 때문에 좀 도움이 추천서도 쓰시고 좋지만 영어적 능력의 특기 사항이 되기는 혹시 오히려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걔는 파워포인트로 교재를 재구성하는 과제를 한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 아이로서는 학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저 아무게 선생님이 만든 거는 사실은 또 애들 별로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애들이 만든 걸 더 재미있게 와 저 저렇게 했어. 그러니까 더 신기하게 바라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네.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네. 네. 구경이 재미예요. 애들이 그거 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보시면 어떤 수행은 가령 못보참가처럼 중요한 거는 다 시켜요. 다시 그렇다고 점수는 안 주고 뭐 건빵 주고 이거는 수행이다 생활비 이렇게 적어준다고 해놓고 시키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이제 애들이 구경거리가 되니까 재미있게 봐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반에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거 아니고 정말 나부대서 정말 수업을 못하게끔 하는 애들이 저걸 잘해요. 그 아이들과 공존하는 방법으로서 방학을 이제 뭔가를 이제 수업 시간에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동료 선생님들의 눈치가 좀 많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영어과는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네. 가르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같으신 경우는 이제 워낙 이게 강의하시고 이 수업으로 특성화되어 있어서 토를 못 달지. 네,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수업하면서 이렇게 봐주는 입장인데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하고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려고 할 때 좀 눈치가 보이는데 선생님께서는 교직 경력 몇 년 때부터 이런 새로운 수업에 조금 관심을 가졌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하게 되셨는지도. 아, 그 선생님 그 예리한 질문이신데. 제가 94년도에 사립 고등학교에 있다가 공립으로 넘어갔어요. 94년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필 여중으로 가는 바람에 그러면 어디 애기들이야 애기들. 남고 애들 가르치다가 여중 애들 보니까 애기들이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강의식 수업은 저도 다니냐. 그래도 겨울방학 때 뭐 보충 수업하면 애들한테 박수도 받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쓰면 애들이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꼼지락꼼지락 뭐 했던 거고 저 그림사전이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만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만든 걸 다 줘야 돼. 그 기부 먼저 기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방학 때 이렇게 학습지 만드는데 쓰실래요? 그리고 일부러 다 인쇄를 해놔. 그리고 바쁘시면 여기 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줄 때도 그냥 바쁘시면 그냥 버리셔도 돼요.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사람의 변화라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 스타일을 고집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드리고 그리고 교재도 왜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거 있잖아. 나 일정 연습 받았는데 송영호 선생님이랑 왔어요. 이런 분이 오셔서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파일 쓱 주고. 한꺼번에 사람을 바꾼다는 건 힘들어. 그러니까 천천히 주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주시면 자기가 좀 편해져야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사명감 가지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네. 질문이 다 됐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그 판듀나 또는 복면방 저기 감동적인 노래를 막 듣고 나서 관객들이 어떻게 한가요? 예, 우리 감동적인 수업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정 영어 자격 연수 대상자들 대부분이 신체 학습자라는 것을